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민입니다. 분명 캐릭터입니다. 2대2로 대결을 할 텐데. 오, 좋아. 나이스 워디. 화이팅! 야! 야! 세븐에 골프 칠래 분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 음성에 힐데스 IMCC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아직 개장 전이에요. 저희가 골프칠레 최초 처음으로 방송 촬영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시범 라운드도 전에 저희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날씨에 촬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고, 지금 여기 클럽하우스도 공사 중이고 지금 이제 곧 새롭게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힐데스아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저와 함께 할 게스트분들 소개할 텐데요. 우선 골프칠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었던 뮤지컬 볼륨업, 볼륨업이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작가이자 프로듀서이자 배우 홍경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븐의 골프칠레 채널을 폭파시킬 뻔했던, 골프칠레 역사상 그렇게 묻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던. 알고 계시네요? 예예예. 예, 예. 네. 뭐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좋은 라운딩을 위해서. 네. 남의 와이프가 챙겨준 비타민을 먹겠습니다. 남이 누구예요? 있어요. 아무튼 여기 남의 와이프가 경민. 네. 오빠 버디하세요라고 메시지를. 그래서 버디할 겁니다. 네. 아니 오늘 아침에. 네. 저보다 경민 오빠 걸 먼저 챙겨주시더라고요. 지난번 걸 봤나 보죠? 오늘은 꼭 버디 하시라고. 네, 지난번 걸 봤나 봐요. 아, 사실 네. 지난번에도 버디는 하나 했어요. 형님. 버디는 하나. 네,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버디가 묻혔어요. 아, 네. 맞아요. 버디를 보려면 한참 찾아야 돼. 맞습니다. 아, 난 물통을 왜 가져오나 했어. 네. 아저씨처럼 막 물통 들고 오길래 막 등산하러 오신 줄 알고. 그리고 또 볼륨업이 시즌3가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륨업 시즌 1, 2를 함께 했고, 예예예. 예, 예. 최고의 주인공으로서 뭐 많은 활약을 했죠. 그런데 왜 쓰리 안 부르셨죠? 비쌌어요. 우리가 도저히 그 맞추기가. 아, 예. 우리가 좀 그 정도 상황이 안 돼서. 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가성비 맞춰서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네네. 저희가 좀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네. 감당이 될 때. 아, 그럼 시즌4에 다시. 감당될 때 제가 전화 한번.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드릴게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오늘 골프칠레를 위해서 또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아, 저희가 그 구독자 이벤트로. 네네. 오늘 그 참여해주시는 그 구독자분들 그 추첨해서. 네. 볼륨업에. 볼륨업 초대권. 초청을 저희가 하려고. 아, 예. 몇 명이나? 뭐 사실은 뭐 몇 명이어도 상관없는데.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서. 아, 아닙니다. 요즘. 예. 장안의 화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세븐의 골프칠레는 아무래도 그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7분을 저희가. 7분. 예. 근데 뭐 7분한테 한 장씩 드리는 건 좀 그렇고. 네네네. 여기도 초대권 두 장씩. 7장? 7장? 77에서 49? 아, 네. 그럼 3장씩 어떻습니까? 3장씩을. 네. 3장씩 선물해드리고 21분께. 네네네. 네. 좋습니다. 선물해드릴 테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게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보기란 확인하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볼륨업 3. 그렇습니다. 초대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그만 찍어요. 이따 찍고. 신났네, 신났어. 일단 한번 찍어. 아주 개장하는. 네. 데 왔다고 신났어. 아주. 형님 소개해줘요. 저희 볼륨업의 이제 여주인공이었고. 네. 이번 시즌에는 뭐 아쉽게도 이제 이분이 없는데. 네. 왜 안 불렀나요? 이분도 비싸서. 아, 비싸서. 예. 네. 저희가 객석 규모가 감당이 안 돼서. 네네. 예. 그래서 이분도 조금 규모가 커지면. 네. 다시 전화를 드리려고요. 볼륨업 시즌 1, 2 때 저와 함께. 예. 상대 역을. 그렇죠. 했던. 예. 가수 조정민 양 오셨습니다. 짝짝짝. 트로트계 여신. 네. 예. 그냥 보면 프로 같은. 오. 예.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오시죠. 예. 오늘 너무 예쁘네요, 의상이. 의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상콤. 아니, 그냥 보면 진짜 프로 같아요. 그냥 보면 감귤 같아요? 예? 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골프칠레 첫 출연인데 네.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아 제가 원래 작년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네. 스케줄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나왔는데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늘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스크린만 가면 70대 친다는 맞아요. 뭐 스크린은 정말 잘 쳐요. 스크린 탁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네, 스크린 정말 잘 치는데 왜 필드만 나오면 제가 자꾸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보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대부분 한 90%가 이상하게 스크린만 가면 잘 되는데 왜 필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프로치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경민이 형은 스크린 라베가 6언더. 네. 대박이네. 의미 없다. 네. 네,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고 있는 스타일리시한 하이엔드 골프웨어 펠트. 펠트. 펠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트.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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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펠트와 유타가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고 네. 있는데. 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예뻐요. 옷들이 들어요. 아주 찰떡이야. 오, 완전 완전. 알지 나 뭐 하나 입으면 그거만 입는 거야. 아 근데 내가 볼 때 형 이거 올겨울 내내 입을 거야. 이거 평소에도 입어도 될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평상복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의상이기 때문에. 나는 가방을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지? 파우치? 네. 이런 거를 잘 못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네. 나 이렇게 주머니 많은 바지가 너무 좋죠. 여기에 다 넣고 다녀. 다 충전기 들어가요. 뭐 공 여행용 티슈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면봉 이런 거 다 넣고 다닐 수 있거든요. 딱이네요, 진짜. 네. 아니 펠트도 펠트인데 오늘 유타가 네. 아니 너무 찰떡 잘 어울리네요. 아, 그래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사하고 유타 모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네. 저는 펠트 모델 기대는 안 합니다. 예, 예. 알아서 이제 연예인은 자기 현주소를 잘 알아야 돼. 네 오늘 우리가 세 명이 플레이를 하려고 했으나 네. 아,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 상황이 그 상황인 만큼 오늘은 팀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프로님을 한 분 모셨는데 오 좋습니다. 김지영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지영 김지영 씨. 안녕하세요 김지영 수리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쓰리예요. 쓰리. 원투가 앞에 계시고. 네. 쓰리. 뭐 이제 뭐 구독자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시겠죠 왜 쓰리라고 하는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이 동명이기 겹치면 때문에 대회 때 헷갈리니까 1, 2, 3을 붙이죠. 그렇죠. 김지영 세븐하지 왜. 아, 그러니까요. 제가 노렸는데요. 아니, 숫자를 건드릴 순 없잖아. 앞에 여섯 명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냥 세븐 찜해놓는 거지 뭐. 아, 미리 그냥? 아, 난 그냥 김지영 7 하겠다. 아, 그리고 저희 그 골프 칠레를 제작해주시는 지스포 엔터테인먼트에 이번에 함께하게 돼서 네, 앞으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프로는 왜 잘 치는 거예요? 나 왜 자꾸 난 방향이 안 좋아요? 형은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아 연습 안 해서 형 아직 치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면 형 오늘 쳤는데 다 똑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치. 네. 그렇지. 저는 약간 필드 레슨 왔다 생각하고 네. 편안하게 치려고요. 아 사심 채우지 말고. 그럼 오늘 네. 팀을 네. 어떻게 나누고 싶어요? 전 이렇게. 왜죠? 여자 대 남자 이렇게 같이. 오빠 못 믿어? 오빠 믿어. 믿는데 뭔가 필드 레슨을 받으면서 함께. 그래 그럼 오늘은 그렇지. 이렇게. 남녀 대결로 좋아, 한번 좋아. 내가 조정민만 네.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형이 조정민 잡고 나는 프로님을 뭐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그래요? 네. 나 조정민 못 잡으면 여 해저드에다 그냥 채 던져? 던지고 와야지 이따가 무조건 던져야죠 아 그게 약간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아직 오픈도 가져가겠어.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은 거의 네. 그만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진짜 힐데스 하이면서 네. 시범 라운드도 하기 전에 저희를 위해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치는 건 첫 팀이라고 합니다. 맞아. 네. 대박. 힐데스 하임의 첫 티샷을 세븐이 하는 겁니다. 이야. 아니, 첫 티샷은 형이 합니다. 왜요? 아 그냥 그거 기억에 남으라고 나중에 야 힐데스 아임에 그 시범 라운드 하기 전에 내가 첫 티샷을 했어 막 이런 얘기 어디서 또 풀 거야 이제 썰을 이 골프장이 처음 개장을 하는데 첫 티샷을 그렇게 쳐야겠냐? 아 그래서 오늘 티샷은 우리 프로님이 시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역사적인 힐데스 아임의 첫 티샷을 오비내긴 제가 좀 그렇고 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 팀명을 네. 각자 정해가지고 우리는 정했어요 뭐요? 홍분 홍분? 괜찮다 네. 은근히 흥분되네. 네, 그러니까 아까 올 때부터 계속 흥분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우리 뭐랄까? 뭐 천천히 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조지자 어떠세요? 조지자? 조지자는 네. 잠깐만 아니, 지금 본인이 생각보다 예쁘다는 걸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조지자가 조정민 지영에서 네, 조지 맞아요, 맞아요. 조지자 근데 조지만 하면 이상하니까 조지자 조지자는 이거 그러면... 근데 방송에 나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나갈 수는 있는데 그치? 나쁜 말은 아니니까 근데 조지자가 야... 사진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냥 줬다, 뭐, 그냥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정확한. 표준어는 아닐 테니까. 어. 네. 아니, 사전에 있을 것 같은데? 국어 사전 등록돼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조지다. 지조? 아, 지조. 지조 있는 여자로. 그래, 지조 좋다. 지조 있는 여자로. 지조를 생각 못하고 조지자로. 아, 네. 아니, 저 언니 대우한다고.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넣으라고 했는데, 진짜 오늘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이벤트성으로 조지자 이런 건 괜찮은데 이름을 계속? 그렇게 정하면 끝날 때까지 조지자를 그죠, 계속 거론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조로 하겠습니다. 지조로 지조 하겠습니다. 지조 있는 네. 여자분들로. 어 좋아요. 2대2로 대결을 할 텐데 오늘 저희가 스코어를 합산을 해서 네. 골드를 합산을 해서 업다운 경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승팀에게 세인트 존스 호텔 숙박권 구매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나이스! 지면 못 가는 거예요. 1박이요? 네, 1박인데 뭐 이글을 하시거나 홀인원 하시면 네. 1박씩 추가가 됩니다. 네, 계속 드립니다. 짱이다. 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화이팅! 저도요. 화이팅. 그럼 시작해볼까요? 준비됐어요? 됐어요. 세븐의 골프 치레! 예! 자 우리 김주영 프로님 1번 홀 티샷 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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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거지만. 와 멋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한번 쳐주세요. 야, 아니 예. 당연한 건데. 뭐, 예. 다른 팀이지만 뭐 다음 뭐 나갈 사람이 없네. 야 너무 비교 체험 극과 극 아니니? 아 이거 비교 체험 극과 극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형이 약간 그런 거야. 우리가 노래방 갔을 때 그렇지. 가수들이 노래하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다음에 내가 노래 어떡하니?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아 그런 느낌이다. 어 그런 느낌이야. 아, 이게 아직... 저 형은 티 꼽는 것도 힘들어해요. 네. 티 꼽는 기계 있었으면 좋겠다. 얼굴이 빨개졌어.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 자, 우리 홍 사장님 1번 홀 티샷 1년여 만에 골프실내에 출연했는데요. 과연 작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굿샷! 아, 너무 우와. 떴는데? 어, 형 똑바로 가는데? 아, 너무 떴어, 근데. 나이스. 오우, 좋았어. 굿샷. 이야. 아, 이거. 똑바로는 가도 너무 떴다 하는 것은 뭐 좀 좋은 샷은 아니었다. 아니, 이렇게. 그래도 들었어. 너무. 흔히 말하는 이제 살면 됐어, 뭐 이런 건데. 아, 오늘 우리가 그래도 개장 전이기 때문에 뭐 그린 상태나 뭐 페어웨이 상태는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 네. 아직 뭐 네, 완성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뒷땅이지만 뒷땅 났지만 넘어가겠지? 뒷땅이지만 괜찮아. 넘어갔어. 넘어갔어요? 좋아 좋아 네. 좋아. 어우 뒷땅을 시원하게. 이러다 시원했어. 네. 떨리네요. 아직 티샷을 하지 않았죠? 네. 네. 엄청 떨리네. 조정민 양은 네. 라베가 어떻게 돼요? 저 라베요? 80 9. 89? 90대 안쪽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한 95에서 100? 네. 그 정도? 네. 잘 친다. 경민이 형 라베가 84? 85. 85. 나 경민이 오빠 때문에 골프 시작했잖아. 진짜? 네. 그 골프 뭐 이렇게 배우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 와. 아니 뭐 바로 그렇게 쳐요? 전 좀 바로 치는 이야, 편이야. 나이스. 잘 치네. 국진형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이스. 아니, 이국진 선배님 같은 여자 스피드. 여자 김국진이랑 들어가자마자 저...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약간 신중하지 못한 아, 게 그래서 오늘 골프칠레 나온다고 조정민 양보다 더 기뻐한 우리 조정민 양 동생이 뒤에 저...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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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려! 이길게! 화이팅! 조져! 화이팅! 니네 전참시 나가라, 야. 우리 골프칠레 가장 애청자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네. 만약에 정말 내가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티샷이. 어. 티샷만. 아. 너무 아쉽다 그러면 저희가 몰리건 하나씩 드릴 건데 네.
그 노래를 한 소절씩 해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몇 소절이든 하지. 몰리건 안 줘도 하지.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프로님도 노래하면 드릴게요.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날씨 미쳤다. 진짜. 추울 줄 알았는데 막 후끈후끈해요. 너무 좋아요 날씨. 아이고야. 괜찮아 다 갔어요. 오. 뱀샷 뱀샷. 뱀샷 굿. 괜찮아요. 저 8번 주세요. 아, 잘 친다, 잘 친다. 아, 짧아요. 짧은가? 너무 짧아. 너무 예쁘게 나왔다. 진짜. 스윙이 진짜 멋있는데. 프로야. 진짜. 응. 저 그림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골프 칠레 역사상 이렇게. 치는 걸 이렇게 셋이서 쪼르르 다 계속 지켜보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되게 너무 예쁘죠. 네, 원래 다 각자 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여유 있게 또 치는 라운드라. 아 탑 뻗쳤어. 아이고 어머? 왼쪽이다. 벙커. 긴장하셨어.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너무 잘 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떨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오른쪽 더 봐도 돼요. 홍라이라서. 오, 나 그런 거 몰라. 응. 오, 잘 맞았다. 약간 밀렸네. 약간 짧은데. 괜찮아요. 아, 밀렸어. 뭐 다 쓰려온 작전이니까 이번 네. 홀은. 네. 공이 날아갔다는 게 기뻐. 아니, 잘 하시는데. 어, 할 때는 신발도 예쁘네요. 예쁘죠. 네, 뭐 이게 심지어 편해요. 아 진짜요? 네. 혹시 몇이세요 사이즈? 80. 아 뺏으려고? 나 너무 커 발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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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갔다. 올라갔다. 나이스. 나이스. 야 어쨌든 온. 넷 중에 처음으로 온을 시켰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초초야. 계속 골라서 지나갔나 본데. 어? 그러게요? 어? 없네? 아~ 어? 저 위에 있는 저건가? 그런가 봐. 넘어갔나 봐. 아니면... 너무 깠어, 너무 깠어. 나이스. 어, 크다. 나이스! 자, 3온. 오, 나이스. 셋, 셋. 와. 나이스. 잘 치는구만. 자, 프로님. 나이스. 나이스. 저렇게. 어, 셋 다 비슷한 상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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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그만 가. 오, 괜찮아요. 오. 그럼 4온인가? 허허. 네, 보기 퍼스를 남겨 놓고 있고요. 저희 셋은 파펏. 오케이. 오케이. 저희 오늘 퍼터 하나 오케이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아, 오케이. 야, 멋있어. 인! 아! 아깝다. 까비. 기가 막히네. 그럼 제가 이걸 넣으면 동탑니다. 아, 그러네. 오, 됐어. 나이스. 와. 아. 잘 쳐. 잘 친다니까. 가사! 기가 막히네. 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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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근히 홍분되네. 아, 홍분되네. 아, 제가 세포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감이 좋아요. 어우, 감 너무 좋아. 기가 막혔어. 나도 세포터를 가져올 걸. 넌 세포터를 갖고 와, 세포트. 자, 이렇게 해서 파 보보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타로 네. 올스케어 갑니다. 아, 어, 첫 홀 올스케어. 우와. 골프장 좋아. 웅장하다. 뭐야 이게? 아일랜드 홀 같은 느낌인가 봐. 이번 홀 파3 이긴 팀에게 우와.
발망 헤어에서 샴푸 린스 세트입니다.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거. 이거 제가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정말 좋은 거예요. 오, 고급스러워요. 이긴 팀에게 두 개 준비했거든요. 두 개요? 그러니까 이긴 팀에게 두 명 드리겠습니다. 오, 저거 완전 좋아요. 발망 헤어 제품. 되게 많네. 네. 뭔가 이 파3에서 이기면 좋아요. 네. 이원 홀에서 이긴 팀에게 두 명 드리겠습니다. 대박. 그러면 우리 프로님이 홀인원 하면 또 뭐 줘요? 홀인원 하면 파우치 들기로 하셨어요. 네. 제가 쓰고 있는 파우치를. 네. 나중엔 신발 뭐 바지. 맞아. 너무 다 예쁜 템들만 갖고 계셔가지고 아니 다리 길이는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바지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바지 다리가 엄청 기시더라고요. 네. 굿샷! 샷! 나이스. 아 가운데 완전 어머? 바람구나? 엄청 멀구나. 왜 이렇게 생각보다 거리 맞아요. 제가 잘못 친 거예요. 굿샷! 굿샷! 너무 잘 갔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일단 니어. 아싸. 아싸 아싸. 샴푸. 네. 샴푸. 저 샴푸 하러 가야 돼. 굿샷. 아유, 왼쪽. 아, 올라갔어 올라갔어. 너무 멀어. 괜찮아요. 멀어. 아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도 여기서 칠게요. 여기 친다고? 네. 오! 거리가 마음에 든대. 거리가 마음에 들어요. 그치. 딱 이틀 거리? 네. 홀인원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냥 짐 싸고 가야죠, 이제 우리 다. 오, 잘 쳤다. 나이스! 오! 이틀 잘 치네. 화이트 티에서 나이스!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계속 화이트 쳐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아니야. 야, 파3 그냥 보고? 이제는 정민이한테도 안 되고.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행복을 느껴요. 저 장갑 너무 귀여워요. 귀엽죠? 네. 발 타서. 아 타서 장갑을 끼는 거예요, 오른쪽에? 양쪽을 다 껴야 이제 똑같은 컬러가 되는 거야. 진정한 골퍼가 되려면 한쪽 손은 까매야 돼? 한쪽은 까매야 된다. 오른쪽 장갑을 벗잖아? 응. 다섯 다 준다 해, 난 한 표. 아, 진짜? 맞아, 아니야? 아유, 감각적으로 약간 좀 더 살긴 해요. 오른손을 빼는 게. 다섯 다 이상 차이가 날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그랬다가 한쪽 벗었는데 다섯 개 더 치면 어떡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면 다시 껴, 두 개. 프로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이 어쩜 이렇게 거리가 똑같이 남았을까? 자, 홍경 버디 팟! 야! 버디, 괜찮다. 버디! 아우, 나이스! 어우, 너무, 야, 어디까지 가? 어우, 과감했어요. 멋있다. 과감했던 걸로 만족하면 돼요. 아, 너무 저런 과감함이 멋있는 거야. 과감해야지. 짧은 거보단 낫지. 그럼. 들어가나? 오. 들어가? 오! 대박 사건. 미쳤다. 감각 뭐 들어가는 줄 알았어. 진짜. 자. 이건 짧다. 좀 짧았어. 고. 더 가. 짧다. 오케이는 받아야 하는데. 자, 보기판 남겨두고 있고요. 괜찮아요. 세골까지는 뭐. 됐다! 약간 올렸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깝다. 잘해. 장난 아니야. 벌써 뭐 정민이 넣으면 파네? 어, 네. 그치. 정민이가 빼고 형이 넣어야 돼. 그럼 동타야. 자, 파펫. 빠졌어. 일단 보기하셨고요. 자, 여기서 경민이 형이 성공을 해야 야, 약간 라이가 마지막에 내가 봐줄게요. 오른쪽 끝만 봐야 돼. 오 좋아. 우와. 그냥 스트레이트. 우와. 없어. 그렇게 보는 거야? 못 넣어도 되니까 짧지만 않게. 나이스! 나이스 보기. 어쨌든 좋았어. 다 좋았어. 나이스. 팽팽하게 이번 홀까지. 모양새 재밌다. 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잘 쳤으면 좋겠다. 잘. 아니 형 잘 막았어요. 네 진짜. 완전 나이스. 완전. 아, 팝5가 뭐 안 길면 됐지 뭐. 다른 거 소원이. 소원 가능한 팝5인가요? 진짜? 그 정도예요? IP에서 네. 85m 정도 남. 저쪽이요? 이쪽이에요? 이 좌측. IP에서 85m가 남는다고? 180. 자, 팝5 갑니다. 네. 발망 헤어 이어가는 거예요. 좋아요. 대박. 샷! 아, 깎였다. 아, 그래도 거기가 라이가 맞고 내려올 것 같아요. 툭 이렇게. 그렇지. 오, 아.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지형 지물 잘 이용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림 같네요, 그림 같아. 진짜 예쁘다. 샷! 감사합니다. 멋있다. 그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제 뭐 초보 분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드레스 했을 때 이거 왜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 원래 어드레스를 딱 하면 헤드 먼저 이렇게 방향을 놓기 헤드로 방향을 놓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업포칠 그렇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누르고 셋업을 하고 알았어. 네. 그런 거였어. 네. 아 그래?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가만있어 봐. 그쵸 형 여기 왔는데 뭐라도 하나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 이것도 괜찮아요. 내려올 거예요. 또! 팅! 야 저건 너무 안 좋다. 통. 괜찮아요. 3온 할 거야. 어차피 팟 5이기 때문에 3온 할 거야. 끊어가면 됩니다. 네. 나도 어깨를 눌러봐야겠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닫아준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네. 레슨받으러 갈게요. 연락주세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하시죠, 레슨? 레슨, 네, 그래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얼굴 예뻐서 남자분들이 많이 오겠어요. 저랑 체형 비슷한 여성분들도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원래 여자 프로분한테 배워야 폼이 좋다는 말이 있지. 스윙 예쁘죠, 확실히. 네. 부샤! 진짜. 아니, 진짜 빨리 친다. 네, 생각도 전, 안 하고. 네, 생각을 안 해요. 이야.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누르네. 장점이자 단점. 아니야, 장점이야, 장점. 완전 장점이지. 생각 없이 진짜? 치는 게 장점이야. 아, 그래? 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전 인터벌이 너무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진짜. 캐디님들이 저를 좋아해요. 그치. 아니, 동반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걸 봐요, 그게. 저는 아이언 쳐야 되겠네. 아니, 아이언으로 저쪽, 여기로 끊어가시면 돼요. 오른쪽 많이 보고. 아이고, 그래도 겨우겨우 여기 왔구나, 그래도. 형, 오른쪽 많이 봐요. 왼쪽으로 훅 나요. 네. 나이스! 나이스! 아, 오! 좋았어. 오, 진짜 어려운 라이 잘 치셨다. 좋았어, 좋았어. 계획대로 됐어. 아, 오른쪽이다. 살짝 오른쪽인데. 아, 국가비. 급해, 급해. 후원할 뻔 했는데. 급해요. 급해! 어디가? 안 돼. 그만. 오! 나무 맞았는데 어떻게 됐지? 너무 급하게 쳤어. 맞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모르겠다. 가볼게요. 와우! 야! 약간 밀렸다. 우측 끝! 그래도 네, 나이스!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온 아니야? 온이야 온. 투 온. 엣지. 이글 한번 해줘요. 세이브입니다. 예! 오, 저걸 살아. 운이 좋아. 승리는 아니, 나무 맞고 들어왔어요. 진짜? 응. 미쳤다. 오늘 나의 날이다. 자, 서드샷, 경민이 형. 오,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온! 요, 버디 찬스. 요! 홍분, 간만에 제대로 들어갔어요. 기회부터 계속이지. 오르막까지 97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벙커는 70m만 치면 넘어가기 때문에 신경 안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 뭐 따로 레슨 오셨나 봐요. 잘못 쳤어. 괜찮아요. 아이고. 괜찮아. 다 갔어요. 다 갔어. 프로님이 어차피 버디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지. 형도 버디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원래 3번홀까지는 몸 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아직 몸이 안 풀렸어. 계속 안 풀린다며? 한 18홀에서 풀리더라고 나는. 아 저는 17홀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경민이 형 7m. 7m 7. 아, 됐다. 나이스.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우와, 정민아 파찬스야. 부모님이랑 같이 하니까 운이 좋네. 네, 아, 실력이시죠. 나이스. 오. 아. 나이스. 방향이. 이 정도면 다 넣으시는 것 같던데. 그치. 네. 자, 프로님은 이글 퍼십니다. 어, 멋있어. 여기 오른쪽 봐요. 네. 자, 김정 프로님 이글 퍼트. 이글 챈스. 가! 가! 쳤어요. 쳤어요. 나이스. 약하죠. 까비. 아, 저의 그 독수리 그게 좀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괜찮아, 버디하면 돼. 저 나뭇잎이 나를 방해하는데. 나뭇잎? 아우, 치워드려야지. 내가 우리 같은 편인데. 자, 경민이 형 버디 펏. 오, 좋다. 오, 좋다. 거리감 좋아요. 와. 좋아요. 야, 나이스 파. 나이스. 어우. 흥분되네, 아주. 아, 오늘 첫 팔을 기록하신 경민이 형 축하드립니다. 자, 점점 좋아지고 있어. 아, 좀 약한가? 고. 아, 약했죠. 괜찮습니다. 자, 세븐 버디 펏 들어가. 아이고, 아깝이. 아깝이. 아쉽다. 알파. 자, 그렇게 되면 프로님이 버디를 하셔야 정민이가 보기를 해도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진짜 이야. 대소리입니다. 멋있어, 나도 넣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대소리입니다. 아, 첫 버디. 조금 뭐 부담 가죠. 자, 여기서 넣어야 비기고. 뭐 2m도 안 되는데요. 네. 오! 예! 나이스! 이야, 잘한다! 이야, 야, 그걸 나왔어? 이야. 너무 환상의 원팀인 것 같아. 예! 예. 팀워크 오늘! 야. 떨렸겠다, 근데 정민이. 떨렸지? 떨렸어! 이렇게 떨릴 수가. 버디, 파파, 보기. 예. 경민이 형, 파 축하드리고요. 프로님,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예. 이제 꽃길만 걷겠습니다. 아, 이제 뭐 몸 풀렸잖아요, 우리. 네. 이제 세월 쳤으면 이제 지금부터가 승부입니다. 굿샷! 그림같이 갑니다. 야, 너무 나이스. 예뻐. 진짜 그림 같았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이 배경이랑 너무, 너무 멋있다. 예뻤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아, 넌 왜 둘 다 잘하니 그래? 아, 그러게 말이야. 약간 뭐 뒷장난 것 같은데. 구질 진짜 예쁘시다. 구질 너무 예뻐. 나이스. 오! 야야야, 형. 어, 야래, 형. 형, 형. 본중 제일 잘 맞았어요. 진짜. 아, 나이스. 내가 형 본중 제일 잘 친 것 같아. 지금 드셔. 와, 나이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잘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인잘공. 앞에 거 보지 마세요. 굿샷. 굿샷. 나이스. 오늘 정민이 오늘 드라이버 100%다. 페어웨이. 진짜. 준비 하나 보다 이러고 전화기 잠깐 봤는데 그 사이에 쳤어요. 드라이버 괜찮네 오늘. 드라이버 다 똑바로 간 이렇게 구질이 항상 정확하네. 근데 아이언이랑 숏이 좀 문제라서. 그럼 이제 오늘 그거를 배워가면 되겠다 프로님한테. 라벨 갱신하고 가시죠. 좋아요. 라벨 몇이라 그랬죠? 89. 아, 89? 되겠는데? 잘한 거. 완전 그냥 가능했네요. 진짜? 네. 진짜. 될까?
지금 보기 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네. 몇 파 한 네다섯 개만 하면 돼. 그러면 서너 개만. 오늘은 한번 노려볼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라베 하면 정민이가 다 쏴야 돼 오늘. 오케이. 식사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막일 때는 살짝 백스윙을 가파르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 지형대로 클럽을 잘 휘두실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아이고. 아이고. 벙커. 벙커. 내가 지금 프로님보다 공이 멀리 갔다는 거. 아 진짜 잘 맞았다니까요? 진짜 구질도 예쁘고 지금 뭐야 롱기스트 오 인생 롱기? 나이스 아 약간만 이쪽 아 까비 온 온 아 오, 탑핑 그. 시트 오 마이 갓 오 나이스 그래도 온 아휴 어 에 엣지 소원이 굳었나 봐요. 오 나이스다. 아 또 당겼어. 아니야 좋아. 버디 챈스. 오, 나이스. 오 우리 할 말 있어 둘이. 아... 어 형. 버디 챈스잖아요. 좀 당기면 어때요? 뭐 이미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충분히 좋아졌어 이미. 이미 좋아지고 있어. 오, 오 나이스! 오 야야 우와! 오 나이스! 어머? 오 스피드 올라갔어! 나 처음이야! 형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대박! 고마워요! 네 아니 언니가 잘하시는걸요? 어 멘트들이 둘이 아주 뭐 달콤해! 주거니 받거니 아주 신났네 신났어 둘이 아! 오! 어 조금 셌어요 조금만 이쪽으로 왔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 까비. 까비. 좋다. 들어가. 나이스. 와. 어, 좋았어요. 아이가 거의 버디가 복이 되겠는데 이거. 약한가? 응, 난 약하다. 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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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기했나? 네. 자, 파퍼시에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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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야, 기회인데 이거. 자, 이렇게 되면 뭐 형이 보기를 해도 이기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파를 하시고 근처에 갖다 놔야지. 아니요. 우리 들어갈 것 같아. 또 형이 또 라비 할 수도 있잖아. 들어왔다! 야. 아우! 까비! 오케이! 네. 참나 이거야 원 자 드디어 우리가 원업으로 요! 앞서갑니다 좋겠다! 우리 또 이길 거야 맞아요 원업 정도야 뒤집을 수 있죠 그쵸 그쵸 진짜 와 너무 귀여워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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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